오늘은 하정호 시인의 동심입니다.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자 스님이 아니라 차에 함께 타다, 뭐 기차나 열차 같은데 자동차 함께 타다 라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 동승의 사전적인 의미는 차, 배, 비행기 따위를 같이 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우연히 같은 국철, 기차죠? 함께 타게 된 외국인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형성함으로써 차별적 시선을 거두고 다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는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인종이나 국적,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경계할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만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워졌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 아닐까? 내가 잡무하러 가듯이 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는 어떤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철을 타고 앉아가다가, 여기서 말하는 국철, 이게 바로 공간적 배경이 될 거예요.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렸대요. 이것이 바로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상과 화자 사이에 이질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안 젊은 남녀가, 요게 바로 뭐겠어요? 그렇죠. 관찰 대상이죠. 아마 외국인 노동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자, 여기서 굳이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라고 했을까요?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아시안이라고 강조한 것은 아시안, 아마 동남아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 그죠? 자,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자, 봄날이니까 계절적 배경이고요. 공휴일 오후니까 시간적 배경이 되겠네요. 나는, 화자 나왔나요? 잡무하러 다 끝내지 못하고 남은 일을 하려고 사무실로 나가는 길이니까 나 또한 어떤 노동자죠? 그죠? 자, 결국은 화자의 처지는 평범한 중산층 노동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행부터 5행까지는 국철을 타고 가다 아시안 젊은 남녀를 본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희들은 무엇을 하려고, 자, 쟤네들은, 저희들은, 저희가 누구겠어요? 아시안 젊은 남녀겠죠? 자,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봐요. 이때 쳐다본다는 건 일종의 호기심일 거예요. 그죠? 경외감? 이런 거는 아닐 거고요. 약간 어떤, 쟤들 뭐지? 쟤들 여기 왜 왔지? 뭐 하러 가는 거지? 어디 놀러 가나? 뭐 이런 걸 거야. 그죠? 자, 결국은 외국인에 대한 화자의 어떤 차별적 시선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만 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건 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본다면, 자,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화자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 결국 뭡니까? 그렇죠. 서로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뭐 뭐야 이거는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죠. 어떤 삶에 대한 구체화고요. 사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순수하고 평범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뒤에 가면은 그네들도 결국은 뭡니까? 일을 하러 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화자가 동질감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행부터 13행까지는 아시안 젊은 남녀가 하는 행동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네요.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자신의 행동, 뭐야, 곁눈질을 하면서 아시안 젊은 남녀를 살펴보는 거, 그것을 화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즉,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자기 반성적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죠. 자, 이때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자의 자기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화자가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행위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종의 부끄러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뭐?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덮쳐. 깃털 색깔이 다르다는 건 마치 아시안 젊은 남녀와 화자가 피부 색깔이 다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문제는 이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다는 건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화자와 대조가 되고 있죠. 왜? 화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은 화자와 대비되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결을 타고 있었다,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꾸밈없이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뭐야, 일종의 동승하고 있대. 동승하고 있는데 동승하지 못하고 있대. 객관적 사실 내지는 물리적 사실은 동승하고 있죠. 함께 존재하잖아, 국철 안에서. 하지만은 어때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일종의 역설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낯짝, 얼굴에 비속어죠. 부끄러워졌다. 자, 우리는 요 구절이 역설인 이유를 방금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동승했지만 심리적, 정서적으로는 동승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물리적인 상황과 심리적, 정서적 내용이 모순을 일으키는 일종의 무엇에 해당한다? 역설법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부끄럽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행부터 19행까지는 자신의 천박한 호기심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철은 공간적 배경이죠.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도 일로 가고 있는 걸 거야, 그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내가 일자리로 돌아가듯이, 일종의 뭡니까? 노동자로서의 동질감이 나타나고 있다. 동질감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행.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종호 시인의 시를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성찰적이고 반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하자 처음엔 편견,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동질감, 이것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구절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종의 시상 전개 방식인데 호기심이죠? 이때 호기심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일종의 편견이니까. 그 다음에 그 편견을 통해서 반성하고 반성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낀다. 이런 맥락으로 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호기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죠.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앉아있었다. 그네들은 뭐야? 무엇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봤대요. 일종의 편견이에요. 그러다가 천박한 호기심에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천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결국은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노동자로서의 동질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화자와 자연물을 대비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객관적 상관물. 자, 나는 천박한 호기심에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더니 차창 밖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여러 새 한 마리가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자, 물결을 타고 있었어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나는 동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낯짝이 부끄러워집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나 사상을 유발시키는 사물이나 정황, 사건 등을 얘기합니다. 결국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게 하거나 그 감정을 심화시키는 사물이나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고향에 대한 그림을 놀이한다면 그 기러기를 통해서 정서가 환기되었기 때문에 기러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는 자,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나타나지만 이 조화로운 새들을 보면서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합니다. 결국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는 화자의 정서, 어떤 정서?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를 유발하는 사물로서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종호 시인의 동승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